1월 4일 오후 1시 20분 46초에 미국 오하이오 팀버레이크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하여 301명의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팀버레이크 지역은 2019년 6월 10일에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5,915명이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하이오 팀버레이크의 지진에 대하여 미국 지진학자들과 미국인분들이 민감해하는 이유는 지진 발생 근처에 페리 원자력 발전소와 다비스 베시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며 미국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이 매일같이 미국의 강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강진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오레곤주의 지진 발생 상황의 우려가 커지면서 대지진 빅원에 대한 경고가 12월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2월 7일 오후 1시 21분에 규모 4.2의 지진이 오레곤주에 발생한 이후 규모 4에서 6에 육박하는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저녁 9시 30분과 57분에는 규모 5.5의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고 12월 8일에는 규모 5.3과 5.5 그리고 5.8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면서 샌안드레아스 단층대의 대폭 발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따른 긴장감은 이미 150년 동안 커져왔고 큰 재앙 발생 예측은 벌써 이미 약 50년 이상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강력한 지진 발생에 대재앙이 우려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